방금 입술이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와, 진짜 이거는 다시 봐도 너무 감동이야. 형아, 뭐 보는데? 스파이크! 아! 아, 왜 때리는데? 아니, 그 이번에 올림픽 때 여자 배구 한 거 다시 보는데 다시 봐도 너무 재밌어서. 아, 맞다. 여자 배구 진짜 재밌었지? 응, 진짜 재밌었어. 근데 왜 때렸는데? 아니, 여자 배구가 진짜 재밌었잖아. 그치! 근데 왜 때렸냐고?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조심해라. 근데 요번에 그 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진짜 다 엄청 재밌었다. 맞아 맞아, 진짜 우리나라 선수 모두 엄청 잘했잖아. 그래서 나 꿈이 생겼어. 나 나중에 커서 꼭 올림픽에 나갈 거야. 형아가 올림픽에?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나 운동 엄청 잘하거든. 나 척척박사 운동박사다. 형아가 운동을 잘하기는 뭘 잘하는데. 운동은 내가 잘하지. 뭔 소리야, 내가 더 잘하거든. 그러면 나랑 올림픽 대결해볼래? 올림픽 대결해볼 사람. 구독. 정코너 키 190, 몸무게 90kg, 백주먼 용상이. 홈코너 키 3m. 야 잠깐만, 야 너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 올림픽이야. 이따 다시 할게. 홈코너 키 176, 몸무게 65kg, 잘생긴 시우. 야 잠깐만,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아, 알았대 알았대. 날쌘돌이 씨우. 자 그럼 시작.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오. 입에서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간다. 야, 나 이거 반칙이야. 어? 경아가 이겼대. 아싸, 이게 이겨라. 아. 좋아요, 이번에는 탁구다. 자, 내 손에 탁구채 있다 치고. 나도 손에 탁구채 있다 치고. 여기 앞에 이렇게 탁구대 있다 치고. 여기 공 있다 치고. 자 그럼 서브 간다. 와라. 야 너 왜 아따 공격 성공! 야 잠깐만, 너 이렇게 공을 높이 올리는 게 어딨어? 아 알았대 알았대, 조금만 올릴게. 자. 아 진짜로. 자 간다. 와라. 따딩! 아따 공격 성공! 야 잠깐만, 너 이렇게 공을 빨리 치는 게 어딨어? 아 알았대, 중간으로 할게 중간으로. 아 진짜로. 아이 맞춰주기 힘드네. 따데이! 따데이! 어! 아따 이겨! 따데이! 어? 놓친 거 아니었냐? 야 놓친 척을 했을 뿐이지. 아싸 이겼다. 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먼저 서브한다. 왼쪽으로 따세이! 이겨! 따데이! 오른쪽으로 빠세이! 빠데이! 왼쪽으로 빠세이! 따데이! 오른쪽으로 빠세이! 경아가 이겼다.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아싸룡. 자 이번엔 펜싱이다. 팅! 이게 칼이라 치고. 나도 칼이라 치고. 야! 땡땡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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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아 펜싱 잘 못하네. 내 필살기를 보여주지. 이야! 경아가 이겼다. 경아 이번에는 배구다 배구. 따다당, 나 배구 엄청 잘해. 경아가 무슨 배구를 잘하는지. 야 한번 볼래?
그게 뭐냐고. 김연경 선수 보니까 이렇게 하시던데. 김연경 선수 그렇게 안 한다. 그 김연경 선수가 하는 거 따로 있거든. 뭔데? 식빵! 맞네. 식빵 이거 엄청 많이 하시지. 자 병아 그러면 봐라. 내가 공을 올려주면 병이 스파이크로 딱 때리는 거다. 아령! 간다. 다 때려라! 아! 뭔지? 왜 날 때리는데? 무슨 소리야? 때리려매. 아니 나 말고 공을 때리라고. 공을. 너 바보냐? 야 그러면 공을 때려라라고 얘기했어야지. 나는 그냥 때려라. 그러니까 너를 때리라는 줄 알고 이렇게 내가 널 때린 거 아니야. 아우 답답하자 진짜. 알았다. 공을 때려라. 공을. 알았다. 형아 공이 여기 있다 치고. 여기 있어. 자 공을 올린다. 때려라. 파이팅! 아! 아, 왜 또 날 때리게! 아니, 공이 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때린 거지. 아니, 형아. 내가 공을 올렸잖아! 그러면 올린 공을 때려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지. 바보냐? 누가 바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았다. 자, 공이 여기 있는데. 자, 내가 공을 올린다! 감사. 공을 올렸다! 올렸다! 자, 때려라! 아! 왜 또 날 때리는데! 야, 생각을 해봐. 공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딱 때린 거지. 경아. 왜? 우리 배구하지 말자. 아, 나 더 하고 싶은데. 난 안 하고 싶다. 파이팅! 자, 이번엔 양궁이다. 자, 여기 활 있다 치고. 나 여기 화살도 있다 치고. 파이팅! 아이, 깜짝이야. 야, 너 갑자기 왜 큰 소리로 화이팅 막 이래? 우리 김재덕 선수 보니까 이렇게 화이팅이 엄청 넘치던데. 아, 맞네. 김재덕 선수가 엄청 화이팅 했었지. 화이팅! 아이, 깜짝이야. 야, 그거 할 거면은 화이팅 한다고 말을 해주고 하면 안 돼? 아, 그럼 형아, 나 화이팅 한다? 어, 해. 화이팅. 왜 이렇게 적게 해? 목 아프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나 쏜다. 야, 너 왜 입을 그렇게 해? 양궁 선수들 보니까 다 이렇게 하던데. 아, 맞다. 그럼 나 쏜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1점? 응? 갑자기 바람이 왜 부는데? 아이, 그러니까. 하필이면 네가 쏘고 나서 엄청 바람이 불게 뭐람. 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형아 한번 쏴봐라. 형아 입술이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이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10점! 응?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평화는 왜 10점인데? 아니 내가 실수로 쩔로 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딱 10점이 들어간 거지. 그래? 평화가 이겼다. 아싸병! 야 이거 뭐 했다고 이렇게 힘드냐. 야 진짜 우리 올림픽 대표 선수분들 진짜 엄청 대단한 거 같아. 그래 그런 거 아무냐 하는 게 아니다. 맞아 맞아. 우리 엉뚱이들도 어떻게 이번 올림픽 재밌게 봤어? 이번 올림픽 한다고 고생 많이 한 우리 선수들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수고하셨습니다. 짜짜. 다음에도 재밌는 바보 응아 보러 올 사람.